자, 전자신문 IT 브리핑. 오늘은 벤처 전문 김준배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아이고,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 인사드립니다. 뵐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참 목소리가 고와요. 오, 맞아요. 네, 곱다는 말씀은 처음 듣네요. 고맙습니다. 예. 자, 아까 그 마지막 소식에서 왜 세계 경제 위기 속에서도 우리 예. 벤처 기업들이 선전하고 있다. 예, 맞습니다. 네. 이제 사진을 보여드릴 것인데요. 네. 어제 열린 그 벤처 천억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네. 오, 네. 지금 사진이 아직은 안 떴는데요. 네. 그 기념식에서 이제 회원사들이 천억 클럽에 가입한 회원사들이 크게 아주 희망찬 얘기를 했습니다. 네. 올해 천억 기업이라는 게 이제 매출이 네. 천억 원을 넘어서는 와. 그런 기업들의 모임입니다. 지금 이제 떴네요. 아, 요 장면이군요. 381개 작은별. 저기에다 이제 벤처 기업들인데요. 네.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갈 그런 기업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와, 많네요. 대단하네요. 그 천억 기업이 네. 예, 천억 그러니까, 기업이라면은 한해 네. 매출이 천억을 넘어서는 예. 벤처 말씀하셨죠, 방금 맞습니다. 예. 지난해 매출 천억을 넘어서 이른바 천억 클럽인데요. 음흠. 모두 381개 사고요. 그 전년도인 315개보다 무려 21%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와우. 2006년에는 24곳에 불과했는데요. 네. 매년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음흠. 올해 87곳이 새로 가입을 했으니까요. 벤처가 얻은 성과가 아주 믿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 1조 클럽에 가입한 곳도 두 곳에 이르렀습니다. 우와, 1조 넘는? 예, 1조. 예. 어. 아, 잘 아시다시피 네이버의 NHN과 아. 함께 삼동이라는 업체가 추가로 이제 가입을 했는데요. 삼동이요? 예, 오. 저렴 코일을 생산하는 업체이고요. 그 100억을 돌파한 지 10년 만에 천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어, 삼동. 예. 예. 이름은 아주 구수한데 대단한 예, 예. 삼동. 생긴 지는 좀 예. 오래됐는데요. 분발을 해가지고 10년 만에 천억을 돌파했습니다. 1조를 돌파했다고요? 예, 1조를 돌파했습니다. 예. 아, 하여튼 이번 성과가 더욱 의미 있는 게 이제 질적인 성장도 동반했다는 예, 거죠? 예, 맞습니다. 설립 4년 만에 천억 원을 돌파한 기업이 무려 5곳에 이릅니다. 와. 파인텍, 한국실리콘, 우리 ENL, 넥스플러스, 서한 ENS가 그 주인공입니다. 네. 모두 2008년에 회사를 세운 말하자면 창업 동기인 셈인데요. 이들에게 동기라는 공통점 이외에도 성장성과 탄탄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또 천억 클럽들은 성장성과 수익성이 매우 우수한 걸로 나왔는데요. 네. 매출액이 평균 2,042억 원이고요. 전년 대비 12%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과 영업이익률이 4.8%와 7.5%로 중소기업과 대기업과 비교해서 더 높습니다. 네. 또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를 했습니다. 어허. 천억 클럽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처음 6%대에 진입을 했습니다. 네. 고용성장률도 6.8%로 중소기업과 대기업과 비교해서는 없게 나타났습니다. 와, 말씀 들어보니까요. 우리 벤처기업들 무럭무럭 잘 크고 있다. 아주 푸근한 예, 느낌이 맞습니다. 드는데요. 혹시 아쉬운 점은 없나요? 네, 아쉬운 점이 좀 하나 나타나는데요. 네. 여기 여성분들 많이 계신데 여성 벤처기업 수가 아쉽게도 한 곳 줄어들었어요. 한 곳 줄어든 것은 여성 한 기업의 대표가 여성에서 남성으로 바뀌어서 줄었는데요. 네. 작년에 87곳이 새로 추가됐는데 그 중에 여성 기업이 하나도 없었다는 건 너무 아쉬움이죠. 좀 아쉽네요. 예, 우리 여성 벤처들이 좀 더 힘을 발휘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자아자. 그래요. 네. 자, 그리고 벤처가 이제 꾸준하게 성장하려면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겠죠, 계속? 예, 그렇습니다. 정부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야 됩니다. 아, 제가 지금 화면이 갑자기 넘어가지고 그런데요. 네. 정부에서 지금 관심을 많이 갖고 네. 새로 등장한 스타트업들이 그 벤처 천억 클럽에 가입할 수 있도록 네. 지원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엔젤 펀드라는 것을 조성해가지고 그 기업들에게 지원을 하고요. 그 다음에 벤처 펀드하고 미국과 또 펀드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기업들이 미국에도 나가고 또 미국에 있는 기업과 우리 기업이 합병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지금 정부가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예. 더욱더 활발해져서 우리 저 스타트업 기업들이 마음 놓고 활약했으면 좋겠습니다.